안녕하세요. 하우요. 어, 누구세요?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마이마기입니다. 우리 집에 마이가 있어. 근데 여기 집에 왜 정글이 있어요?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던데. 아, 오는 길이 좀 험난하지? 네. 밧줄 타고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어요.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이 좀 험합니다. 나침반이 없이는 집을 찾지를 못해요. 저희 집 앞에 스핑크스도 있거든요. 상식 퀴즈 너무 어려웠어요. 다홍색 머리에 꿀 달리고 꽃 달린 캐릭터 이름이 뭐냐는데 너무 어려웠어요. 너무 어려웠다고? 네. 안 돼, 안 돼. 그 마기가 오늘 맛있어 보이는 일본 까까들을 들고 왔어. 아, 나 그러면 이제 아, 시작해볼까? 원쏘지! 요거를 이제 가져왔어. 아, 그 썰도 이제 풀자. 아니, 편의점에 갔는데 화요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. 아니요, 없어요. 거기 진열돼 있는 게 다예요. 라고 하시길래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그러고서 그냥 원소주랑 언니가 부탁한 카츠 한 병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줬는데 근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신분증 좀 주세요. 이제 그러시길래 아, 신분증이요? 했는데 내가 신분증을 안 들고 온 거죠. 그래가지고 어? 저 28이니까 안 되나요? 이제 그랬더니 너무 어려 보인다고 마스크를 벗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죠. 안경도 벗었어. 근데 아닌데? 성년자 같은데? 그래서 한 5분, 10분 가까이 아주머니랑 갤러리를 뒤지면서 저 술집도 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먹은 술집 자랑하고 그 이거 원소즈 이것도 섞어서 마셔야 되는가요? 혹시 몰라서 포도 봉봉도 일단 가져오기는 했어. 도수 좀 높다고? 이것도 만약 언니가 이걸 마시고 갑자기 눈물을 보인다던가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던가 그러면은 정정하는 법 알지? 아니 어떻게 하지? 여기 방송 준다 이거 누르면 되거든? 어? 이거 누르고 같이 울면서 언니! 언니야! 이상 증세가 보이면은 꼭 멈춰줘야 돼. 내가 울면 언니도 멈춰야 되는 거 알지? 마기야! 너 누구누구랑 사귀었어! 전화기를 나 말해! 아니 잠깐만 언니가 울면은 방송 중단이고 내가 울면은 전남친까지 까는 거야? 아 들켰네. 아 맨정신이라 그런가 보다. 자 받아보자. 얼음부터 받으십시오. 안수무강 하시고. 어, 나 왜 양손으로 받고 있냐? 무상 전화하십시오.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 술을 세 번 나도 따르면은 죽은 사람 조상님 하려는 네, 요건 뭐예요? 저거? 저거는 만 원이라는 거야. 당수로 보면은 3만 원인가? 어, 저거 3만 원이라는 거야. 비상금이야. 오, 나중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. 짠! 일단 오늘 막이 누워있을 때 막이 지금 다 드셔봐야겠다. 이거 보시다. 그 과학 시간에 맡았던 알콜 램프 향 있네. 아우 소주 2.5배 버전. 약간 진짜 소주 빨간 맛 나는. 목 넘기면 깔끔하지만 맛은 소주 2.5배 같은 느낌이네. 약간 딱 그 느낌이다. 소주! 아, 네, 마기 용돈님 용돈 감사합니다. 근데 왜 제 쪽에다 보냈어요? 저기 그 돈에는 항상 열려있으니 저기 마기네 쪽에 돌려. 자 그러면 이거 먹어보자고. 좋아 좋아. 궁금했단 말이지. 초코아이 좋아하는 언니한테 완전 취향 적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대. 되게 미묘한 맛이다. 그치? 이게 면세에서는 8,000원? 직접 살려고 그러면 14,000원. 16,000원. 이 가져가 16,000원이라고? 맛있다. 언니 그 어색한 눈빛 어떻게 할 거야? 아니야 마기야 맛있어. 나 아, 요즘 언니 인스타그램에다가 TMI 하나씩 적는다? 진짜 쓸데없는 거. 예를 들면? 어 오늘 TMI 적으려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런 거. 진짜 TMI네? 어 어제 TMI 까먹었어 이런 거. 약간 밀린 일기 쓰는 그런 느낌인데. 그치 그치. 그럼 어제 뭐라고 적었어? 맨날 어제? 그렇게 적지 않을 거야. 우리 집 마루에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. 진짜 완전 TMI지. TMI네. 근데 그거 아세요? 저희 집 봄이가 한복을 샀는데 56,000원이에요. 봄이가 그 어멍이 한복이 56,000원. 엄마가 듣더니 사람 한복도 56,000원이겠다 그러셨어. 봄이가 아니라 봄이에요. 봄. Bear. 동물농장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거든요. 봄이라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. 미리 와. 손. 그래도 모처럼 만난 건데 말이지. 진실 게임. 진실 게임. 아, 나 근데 진실 게임 그게 있어. 아니 한번 해봐. 나는 꼬핀이 족 같다고 생각한다. 아니야! 거짓말이야! 야! 언니 기계를 부시면 어떡해. 언니를 부실 수도 없잖아. 마기 내봐, 마기 내봐. 와, 이마기 족 같다. 아닌데, 아닌데, 아닌데? 나 마기 사랑하지. 아! 안녕하세요, 꼬핀님 반갑습니다.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까요?
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측정을 잘못해서 그래. 처음에 우리가 손대잖아. 인정? 나는 예쁘다. 아니다 틀려 내린 거잖아. 그치? 맞아. 나 예뻐. 오케이. 좋아. 물론 이쁘지. 나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다. 맞지? 나 이쁘지. 나 개이쁘지. 뭐야 이거 상처만 남은 거 같아 언니. 어떻게 생각해? 자존감이 높네 우리. 짠이나 하자고. 짠. 좋아. 마기님한테 질문. 피냐가 해준 음식 꼭 먹어보고 싶다. 너 진실만 물음표.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야? 왜 물어봐? 왜 물어보는 거지? 먹어보고 싶어. 전설부터. 아 먹어보고 싶구나. 어? 언니가 좀 이따 라면 해줄게. 라면은 괜찮은데 찜닭으로. 언니 또 찜닭 잘 만들어. 콜라닭 뭔지 알아? 콜라닭? 그거 아니야? 졸이는 거? 닭의 핏기를 콜라에다 빼는 거야. 응? 유얼리님 구독 감사합니다. 언니가 땡 해. 땡. 피우. 바로 이거야. 나중에 이거 마스터하면은 나 대신 방송 좀 해줘. 나의 대리 방송 하려면 나의 목소리랑 비슷해져야 돼. 오.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. 아 진짜? 방금? 어. 오. 다시 해봐 언니. 안녕하세요 꽃핀입니다. 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까지 내려가? 이거 해봐. 낮은 목소리를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얻어 걸린 게 짱구였어. 봐봐. 아 비싼 건데 언니니까 특별히. 아 근데 이거는 신짱구보다는 노아라 시노스케 쪽이야. 오 예쁜 누나. 오 비슷한데? 오 예쁜 누나다. 이 누나. 금방 좋아해요. 아 느낌 비슷한데? 오 노아라 시노스케다요. 신짱구보다 노아라 시노스케. 눈눈다는 뭘 좋아해요? 주스. 눈 먹기 좋아. 어? 맹구잖아. 난 짱구야. 한데 방송에서 성대모사만 했던 날이 있었단 말이지. 그 중에 하나가 짱구였고 하나는 담비? 담비로 보여줘 그러면. 담비? 엄마! 이리 좀 와봐! 뭘 본 말 없네? 담비 테이미 좀